탁월한 리더십과 사회봉사 활동의 실천을 통해 한양인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을 시상하는 한양 에토스상 시상식이 우리 대학 신봉관에서 열렸습니다. 올바른 인성과 의식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한양 에토스상은 지난 2013년부터 교내외로 타인의 모범이 된 한양인들에게 매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십시일밥 활동과 다문화 멘토링, 의료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양의 위상을 높인 학생들이 수상했는데요. 소외계층 아이들을 꾸준히 멘토링한 화학공학과 김태욱 학생을 비롯한 17명의 학생들이 한양 에토스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아동들을 한 3년 동안 300여 시간 정도를 아픔을 보듬어주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을 대학, 그러니까 고아원이나 아니면 그 보호시설의 아동들을 대학에 진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한양대에서 영광스럽게 상을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운 좋게 이렇게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못 받으신 분들까지 대신하여서 더욱 열심히 사회를 위해 환원하겠고 좀 더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모든 시상이 끝난 후 이영모 총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영모 총장은 인성과 봉사활동, 공모전 수상 등 한양인에게 귀감이 된 에토스상 수상자들이 자랑스럽다며 우리 대학 설립자인 김현준 박사의 가르침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한양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파이팅! I learned from this society how to serve others, how to work for others, and that's my privilege and be involved in some activities for the well of my friends, of the community, of my colleagues. That's why I was working in different projects and it made me receive this prize. Thank you. My professor who always supports me and who is the reason why I got this prize. I feel very honored to be a part of people chosen to get this scholarship, so not scholarship, the prize. So yeah, I feel very great. 오늘 시상식에선 교내외로 사랑을 실천한 우리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시상식을 통해 한양 윤리와 사랑의 실천 정신이 널리 퍼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채널H 인실입니다.